안녕하세요. 첫판치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구매 대행하러 나올 차량은 옆에 있는 벤츠 E300입니다. W212 모델이고요. 연식 2013년에 등록된 11만 킬로 주행한 검은색 차량입니다. 불 켜져라. 구매 대행을 신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차량을 좀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이 차량을 불이 꺼져서 위치를 좀 옮겼습니다. 자, 이 차량의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 또 실내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체 점검하러 출발해 볼게요. 진단 이상으로는 특별한 고장 코드가 있어요? 진단 이상으로 갔다가 결함으로 갔다 나오는 그런 코드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갔다가 네네. 나오는 그런 정도?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말 그대로 갔더니 오류인 거죠. 네. 이건 업그레이드 건으로 갔다 해결이 될 거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 한번 보죠. 여기 봐보시면, 네. 여긴데 좀 이렇게 미세누유가 있는 거죠. 어디 쪽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 로코암 카바 쪽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세누유. 아니면 엔진오일을 갖다가 교환할 때, 네. 오일 캡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교환하면서 조금씩 흐른 거 묻은 거 둘째 간에 하나. 그래서 네네. 차가 여기 흘렀는데 차가 달리면서 뒤쪽으로 갔다 들어간 걸로 갔다 보이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거는 미세 누유로 갔다가 볼 수도 있는데 섭동 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일 누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네. 세척해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나중에 차 후에 로컨 카바 쪽 수리만 하면 되네요. 그것만 하면 되긴 할 건데 네. 이게 좀 지금 수리하기엔 좀 빠른 감도 좀 있죠. 이건 창고용. 창고용이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네. 실제 새는 건지 아니면 섭동유가 여기 섭동유라 그래가지고 해서 발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지를 갖다가 한번 참고를 해볼 만은 해요. 네. 이제 윗부분은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네네. 벨트 쪽인데도 교환된 걸로 갖다가 보이고요. 앞쪽 벨트요? 예, 벨트랑 네. 그쪽인데도 다 교환된 걸로 갖다가 보이고요. 다른 쪽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고요. 네네. 이거 스펠러지 링크네요? 네, 링크인데 분량이 나있고 부식료는 아직 괜찮고 네, 볼 조인트 터진 데는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도 활대 링크랑 활대 부식 정도만 교환해주면 될 정도 네네. 네, 그 정도로 갖다 대고요. 미션 쪽이나 다른 쪽으로 갔다 해서도 또 누유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예. 차 상태는 좋네요. 여기 댐퍼도 괜찮고. 디퍼런셜 기어 쪽에도 만약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조금 어느 정도 차를 험하게 타시게 되면 네. 하체 쪽으로 갔다가는 손상이 나중에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건데 네네. 구매하시는 분이 차를 좀 아끼면서 산다 그러면 네. 이것도 장기간 쪽으로 갔다 이상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네.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고 네. 디스크가 여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라이닝을 교환할 때 네. 디스크랑 저기 패드랑 네. 같이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거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아까 스캐너 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네. 이 다음 차주분이 가져갔을 때 네. 그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얘를 좀 아껴서 탈 것이냐 거기에서 좀 될 것 같아요. W12 요 모델 네. 자체가 네. 인젝터에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막힘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네. 게 있어서 엔진 작업이라든지 뭐 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네. 걔네들 한번 뺐다가 다시 꼈을 때 네. 애들이 완전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까 컴퓨터 상으로 갖다 볼 때는 네. 얘는 그게 특별히 그렇게 할 게 없는 걸로 갖다 나와 있어요. 차 상태가 다 깔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키스는 네. 네.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고요. 외관에 문콕도 거의 없습니다. 이 개인 차량인데 관리가 제법 잘 된 것 같아요. 이런데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데 크게 관계는 없고요. 앞쪽 범퍼에 약간 기스가 있는데 요 정도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눈에 약간 비치긴 비치는데 크게 관계 없습니다. 자, 옆에 외장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차량이라서 짐을 못 뺐는데요. 짐을 안 빼도 뭐 상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가죽 시트가 이 차량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는 11만 904km 주행했고요. 주행거리치고 또 연식치고는 실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리어루드와 리얼 알루미늄 트립 같죠 이게. 인테리어 마모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은 아이를 태운 차량 같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도 시트 백 포켓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스가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기 전에 뒤에 램프를 좀 봤는데요. 테일 램프 불 잘 들어오고요. LED 테일 램프네요. 자, 운전석 옵션 살펴보면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미러, 조절미러,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에는 통풍 시트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기형 모델은 버튼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많은 뭐 타입이죠. 딱 보면 최첨단의 어떤 장비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냥 버튼만 많은 걸로. 내비게이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자, 기어 노브가 없죠. 기어 노브가 없고 옆에 보시면 기어가 이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운전하실 때 적응만 되면 이쪽에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기어가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 자세도 좀 바르게 해주고 후진이나 전진할 때도 마찬가지 동선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뭐 기어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에 P를 딱 눌리시면 바로 파킹이 되죠. 자, 스티어링 가죽도 깨끗하고요. 커버도 담배 자국이나 담배 냄새 없이 깔끔합니다. 차량은 진짜 전반적으로 봤을 때 A등급 이상입니다. 자, 뒤쪽에서 보는 차량 전반적인 모습인데요. 운전석 가죽 시트도 깔끔하고요. 자, 위쪽에 썬루프가 있습니다. 선쉐이드 굉장히 잘 열리고 닫히고 썬루프 자체도 열리고 닫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벤츠 E300 2013년식 11만 킬로 주행한 차량의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점검을 하셨던 카센터 사장님께서도 와, 정말 괜찮게 관리 잘 된 차량이다.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 잘 돼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구입하실 저희 구독자님도 아마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조건의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첫판 처부장이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차량을 점검해서 유튜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